여러분,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왜 하십니까? 예. 성경들을 믿는 교회를. 좀 편한 장로교 하면 모두가 친구고 손잡고 같이 가고 좋지 않습니까? 감리교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개신교회는 다 좋죠. 예. 왜냐하면 거기는 교리와 관계없이 초교파적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섬기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존되는 말씀을 공부해서 실행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못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세상도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내 죄를 자백할 게 있으면 자백하고 나의 필요가 있으면 아뢰고 감사를 드리더라도 나 같은 놈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비성경적인 교리에 물들어 있습니까? 내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서 비성경적인 이단의 교리를 여러분 그 수용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인약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백하면 버리면 됩니다. 더 무서운 죄가 이 교리적인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몇 가지 썼을까요? 영어 성경은 2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하나님 250가지 성경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국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네,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를 모국으로 쓰는 사람에게. 영어를 모국으로 쓰는 사람은 그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부복하는 겁니다. 250개 있더라도. 그럼 한글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 성경을 썼을까요? 한 개 썼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쓰시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됩니다. 마귀가 혼란의 창시자지 어떻게 하나님이 혼란의 창시자가 되겠습니까? 그 한 가지 성경을 여러분 손에 잡았다면 부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근데 그러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검정역 성경, 개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자기가 이 위에 올라가서 가장 잘 번역된 단어와 문장을 고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저한테 그제 누가 카톡으로 연락을 줬어요. 팽팽교회 한 교주쯤 돼요. 이대 교주나 되든지 서열로 치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아주 잘 알아요. 나 연락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 나를 그래요. 뭐 성경들을 믿는다면서 뭐 입만 그러냐 자기를 바로잡으라 그런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일하는 한두 번만 타이르는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도 타이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미혹에 빠지기를 기뻐하세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 앞에 부복해서 구원을 받거나 부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서 상받게 하지 않으세요. 들어보고 그의 마음이 이단교리에 장악이 됐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장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성경을 쓰신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런데 흠정력 성경을 얘기하고 헌금력 성경을 번역해서 나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받아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물론 여러분 소탐대실 아시죠? 마귀도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걸 줍니다. 험정력으로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개혁성경 보고도 구원받고 성경 없이도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도 구원받고.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의 권위를 까는 가장 강력한 적이 험정력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데 이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전부. 마귀의 도구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복음 전합니다. 또 그 말을 듣고 구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악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인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한 말씀을 누가 건드리는데 이것을 이거와 똑같은 권위를 만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약화되는 겁니다. 둘 중에 누가 권위입니까? 험정령을 번역한 자가 권위가 되고 내가 영어 단어를 잘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교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범죄하고 그걸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지 그걸 어떻게 용서 안 해줍니까? 저도 그런 육신을 가졌는데 교리는 다른 겁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려면 제가 빨리 지는 생활을 가야죠. 멧돼지나 잡으러. 왜 여기서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까? 보존된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르크마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믿음의 신앙을 주석수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그분이 이렇게 밝혀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모든 주석수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르크마 목사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열리지 않는 걸 자기가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말씀이 서려는 자. 주석서 한 번도 안 읽은 겁니다. 주석서를 그래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 왜 주석서가 읽어도 르크마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안 되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주석서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봐도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르크마 목사님 쓰신 그 책들과 거기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가 만일 그가 신천지 교인이든지 극단적 칼빈주의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진짜 이해합니다. 입술만 말고 내가 진짜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 시제 하나, 마침표, 심표 하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신구약을 비교해서 단어를. 역사적인 적용이 무엇이고 영적인 적용이 무엇이고 교리적 적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어떤 변화인 줄 아십니까? 지방에 계신 어떤 형제님인데 예. 이 성경 알고 우리 흠정님과 지금까지 공부하시다가 이 성경 보신 지 한 달 되셨나?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 구령했습니다. 저한테 구령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면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과 연애에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보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 안 보면은. 저도 송각 때 출근할 때 여기 포켓 주머니에 항상 이 성경을 작은 성경 넣고 다녔습니다. 까먹고 안 가져가면 불안해서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딱 성경을 펴서 그대로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냥 예. 그렇게 변화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들 죄들이 다 버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지 지금 이것이 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진리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변하지만 가정이 변하고 형제들은 구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게 되어 있고 자매들 구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김 목사, 박 목사 무슨 뭐 땡땡 목사가 하는 말과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의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단어. 그런데 흠정력 쓰는 사람이 이 말씀은 오류가 있어. 내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이 뜻이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단어를 번역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번역해, 야 내가 비교해보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NIV를 번역해서 이 따위로 말하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래 같은 의를 가진 인간을. 한글로 된 이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은 독일의 루트 성경을 번역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겠습니까? 르크마 목사님이 영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부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떠오르는 저가 있으면 자백한다. 자백해서 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술이든지 담배든지 엄난이든지. 예. 그 기본적인 것이 루필장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또 오늘 장난치다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함께 거하면서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셈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그 신앙을 파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자매님 옆에 앉았다. 이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매님 옆에 앉았어요, 마귀의 자식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에 설명해줘. 예수 영접했어. 마귀의 자식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겠어요. 매일매일. 내가 그랬잖아요. 눈 뜨면 마귀는 여러분을 유심히 본다고. 야, 쟤부터 봐. 쟤부터 봐. 다 보낸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